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시 퀸즈 자마이카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난 2011년 슬롯머신 카지노가 들어섰습니다. 개장하자마자 2개월 만에 무려 9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요. 한인 소상인을 비롯한 많은 소상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매출이 줄고 폐업까지 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주급을 타고 돈이 생기면은 카지노에 가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쇼핑할 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4년여가 지난 지금 많은 한인 업소들이 이곳 지역을 떠나야 했고,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주들이라고 해도 예전과 다르게 겨우겨우 운영을 유지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카지노가 누구에게는 황금줄이 되고 있지만은 많은 주민들에게는 피폐한 삶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틀란티의 시드를 들여다보죠. 카지노 안에는 휘황찬란한 조명과 머신들에서 빛나는 조명들이 화려한 불빛들이 번쩍이고 있지만은 한 블럭 두 블럭 건너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많은 홈리스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비단 아틀란틱 시티만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한국의 강원랜드를 아시는지요? 탄광촌이었던 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강원랜드라는 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활성화가 아니라 지금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며 빚에 쪼들려서 자살하는 사람, 오갈 데 없어서 작은 쪽방에 모여서 하루 한 끼도 때우기 힘든 사람들로 우울댑니다. 카지노라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할것 없이 이렇게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암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플러싱 시티 필드 옆이니까 바로 한인들이라든가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플러싱 바로 옆이 대형 카지노를 개장한다고 합니다. 이 카지노가 개장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서민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우범지대로 홈리스 타운으로 전락할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티필드 말고도 뉴욕주에는 7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만은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와 맨하탄 타임스퀘어 지역에 이 지역에도 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는 뉴욕의 주민들의 주머니를 쌍끌이 할 모양새입니다. 미국에는 크고 작은 카지노가 무려 2천여 개에 이르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10년 후에는 미국이 카지노 천국이 아니라 카지노 지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생각일까요? 아무튼 많은 시민단체들이 카지노 개장을 막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허가를 해줄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뉴욕 주민들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